자, 거기 40페이지 축적 변경은 이게 4년 동안 시험 문제 나왔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시험 문제 나와서, 이게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냥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날짜 정도만 외웁니다, 날짜 정도만. 하여튼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자, 우리가 등록이 전환시키는 것도 세금 많이 받으려고 비싼 쪽으로. 축적을 뭐예요? 변경하는 것도 뭘 받으려고? 세금 받으려고 뭐예요? 비싼 쪽으로 간다, 안 했죠.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물어봅니다. 축적 변경은 측량한다, 안 한다?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뭐라고? 합병하고 뭐 변경,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병변경 다 측량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뭘 측량하냐 물어보게 되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는 거야.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병변경만 안 하니까 다 측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그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걸 자꾸만 빨리 깨우쳐야지만이 뭐예요? 그 합격이 가까이 오는 거지? 계속 측량하냐 물어보게 되면 눈이 이마로 올라와서 측량하나? 이거, 그 왜 측량하냐면 일단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만약에 축척이 자, 어디까지 500분의 1하고 뭐예요? 600분의 1까지가, 여기가 면적이 0.1제곱미터야. 그러면 이 전에 있는 축척에서 어디로 이렇게 큰 축척,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경되면 항상 면적이 어디에서 1제곱미터에서 어디로 오는 거지, 지금? 0.1까지 오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국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언제? 자, 뭐 하는 거야, 이거? 축척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측량이 필요하냐면, 이걸 뭐니까? 좌표니까. 좌표로 측량을 다시 해줘야지.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을 안 하면. 그래서 축적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축적 변경이라는 것은 어디서만, 이렇게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만 하냐 하게 되면 이 변경은 뭐예요? 지적도에서만 해요, 지적도에서만. 어디서만 한다고? 지적도에서만 하지.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할 필요가 없어. 왜? 임야도는 6천하고 3천분의 1이니까 해봤자 면적이 1이야. 최소 단위가 1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축적 변경. 항상 어디서만 한다고? 지역대에서만 한다죠, 축적 변경. 그러면 이 축적 변경도 뭐가 바뀌니까? 아, 지번, 지모, 경계면적 좌표가 바뀌니까 이것도 토지이동이야. 그 토지이동이니까 토지이동이 생기면 이 축적 변경 누구도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고, 직권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축적 변경은 어디서만 한다고? 지적도에서만 한다. 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간다? 큰 쪽으로 간다. 누가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소관청의 직권이다. 그러면 요건, 실체적 요건 하게 되면 잦은 토지, 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예, 작은 축척으로는 뭐예요? 자, 그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하기가 불편하다는 점.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앉아있는 뭐예요? 내가 앉아있는 토지가 가로가 뭐예요? 20m고, 예, 세로가 30m다는 점. 자, 이만한 토지를 갖고 있다, 이만한 토지를. 그러면, 이만한 토지를 갖고 있어갖고,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1000분의 1이라면, 자, 만약에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지적처리 사무 규정에 정해놓기를 가로 몇 센치? 40cm. 세로 몇 센치? 30cm.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랬을 때, 자, 1000분의 1이라면, 자, 20m는 2000cm니까, 자, 2000cm니까, 공세계 지우면 몇 센치로? 2cm 들어온다, 2cm. 그 30m는 30cm니까, 3cm 들어온다, 3cm. 그러면 우리가 축적 변경의 기본 뭐예요? 의의에서 보면 정의가 뭐냐면, 지적도에 등록된, 자, 필지의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인다.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더 크게 그린다 하는 게 더 이렇게 정밀성을 높인다는 거, 더 크게 그린다는 거죠. 더 크게 그리면, 당연히 뭐예요? 대축적으로 얼마로, 자, 이런 식으로 500분의 1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 공두개 5420, 자, 5630이죠? 5630. 이게 이제 몇 센치로 하는 거예요, 이거? 4cm하고 이렇게, 4cm. 이 4cm하고 이렇게 6cm 쪽 이렇게 가죠? 그럼 이게 크게 그려놓으면, 만약에 규모가 작을 때는, 자, 지번이 200이었는데 500으로 바뀌었다. 자, 잡종지가 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자, 규모가 작으니까 토지동에 따른 정리가 불편하니까, 뭐하라는 얘기니까? 크게 그려서 정리하라.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촌동이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예컨대 이게 지금 종촌동인데, 이 종촌동이라는 지번부여지역 내에 도면이 작성되어 있으면, 다 도면이 뭐예요? 축척이 얼마야 돼요? 500분의 1이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만 600분의 1이야. 그러면 축척의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이 600의 1을 뭐로 고쳐라는 얘기이고, 500분의 1로 고쳐라는 점.
그 다음에, 자, 이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뭐예요? 이게 충청남도 연기군이야. 연기군이었을 때는 축척이 1200분의 1이야.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 50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축척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실체적 요건은 참고로 보시고, 그 절차적 요건 있죠? 절차적 요건이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누가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에 3분의 2에 뭐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해요. 3분의 동의.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자, 축적변경위원회에 뭐가 필요하고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또는 대도시장에. 자, 승인에 뭐라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뭐예요?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쳐갖고, 축적변경, 이 지역에 뭘 하겠다고, 축촉을 변경시키겠다고 뭐예요? 뭐 한다는 게 이거? 예, 공고를 합니다. 공고한다는 거죠. 자, 이 공고 날짜가 며칠에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축적변경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축촉을 변경하면,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면적이 감소하는 뭐예요? 토지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당신들이 뭐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보건 측량을 실시해서, 자, 지금 정확하게 얼마큼을 점유하고 있는지 이 표시 좀 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게 바로 무슨 표시라고? 경계점 표시예요. 이 경계점 표시를 며칠까지 해놓으라고, 이거 30일 이내 해놓으라고 뭐예요? 경계점 표시 의무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가 바뀌고 그러니까 나중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뭐예요? 측량, 지적 뭐라고? 정리 등을 정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해. 이 토지 표시를 뭐 한다고? 토지 표시를 뭐예요?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자, 새로이 정하는데, 자, 특히 우리가 지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정해요. 왜? 도사본번위는 본본단을 이끌고 도축지행정 나오죠? 그 축적 변경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정하니까. 자, 뭐 말을 원칙 뭐예요? 본분 말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단지식하고 블록식 단지식하고 최종 본문에 다음 본문에. 그다음에 자 지목, 자 그다음에 면적, 경계좌표. 자, 이 경계좌표를 새로 정한다. 특히 이제 면적과 경계좌표는 뭐예요?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지번별 조서를 꾸며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지번별 조서 작성은 자 이 지목 뭐예요? 이 축적변경 시행 지역에 이 조서를 꾸미는데, 원래 뭐예요? 원래 축적변경 하기 전에 지번이 100이었으면, 축적변경 후에 지번은 뭐예요? 200이었다. 면적은 뭐예요? 전에 면적은 얼마인데? 100인데, 후에는 뭐예요? 후에는 면적이 뭐예요? 107이다.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필지별로 지번별 조서를 꾸민다. 이 왜 그러냐면, 면적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게 면적 증감 처리예요. 이 면적 증감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면적 증감 처리. 이게 바로 청산 얘기입니다. 청산.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3제곱미터가 자, 이 3제곱미터가 증가했어요. 그럼 이 증가된 면적은 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 이익을 취한 것은 뭐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 이익을 취한 걸 돈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게 바로 청산이에요. 그러면 이 청산을 하려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이 지적소관청이 자, 언제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을 해갖고 이 뭐예요? 각 필지별 지번별로 지번별 아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지번별로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해서 미리 조사해서 자 조사해서 어디에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축척변경위원회에 변경위원회에 뭐 한다는 게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제출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 이 소관청하고 이 축척변경위원회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생각에 상급 기관이 어디가 더 축척변경위원회가 상급 기관이에요? 소관청이 상급 기관이에요? 소관청이 상급이겠지. 더 높으겠지. 왜? 소관청 안에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으니까. 근데 제출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 제출하는 거죠? 반대로 축척변경위원회가 소관청이 제출한다면 틀린다는 게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 이거?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 제출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뭐 의결 1제곱미터다 금액을 정한다. 자, 금액을 정합니다. 그럼 금액을 정하면, 자, 예컨대 여기가 뭐예요? 10만원, 자, 15만원, 10만원 뭐예요? 20만원, 여기 8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 갑의 토지가 이걸 뭐예요? 100만원 정했다면, 얘는 뭐예요? 얘는 2분이 3제곱미터니까, 곱하면 얼마? 300만원이 이거 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은 4제곱미터가 뭐했어요, 이거? 감소했어요. 얘가 가격이 80이면, 자, 4, 8, 30, 320만원의 손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금액이 증가된 면적을 곱해서 청산금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 청산금을 뭐예요? 청산금의 결정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뭐예요? 15일 이상 뭐 한다는 게 이거? 공고를 해요, 공고. 이제 공고한 다음부터 이제 공고해놓으면 와서 바라는 게 공고한 거 바라는 게. 그래서 갑은 와서 보니까 300만원에 뭐예요? 자, 이익이 있으면 그거 뭐 하라는 게 이거? 제야 돈을 뭐예요? 납부하라는 쪽. 그래서 이 공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자, 이렇게 뭐예요? 20일 이내. 가바노는 뭐예요?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가 몇 개월이고? 6개월 이내에 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을하노로 320만원 찾아가라. 이게 수령하라 했죠? 이게 몇 개월이라는 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왜? 왜 국가는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주느냐, 그래서 막, 그 난리가 나니까, 국가가 이걸 이제 다 6개월로 개정해놔서, 이거 계속 이것만, 작년에도 이게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또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답으로 많이 내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우리는 뭐 했다고? 고쳤다. 이제는 뭐 똑같이 받는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데, 하여튼 이게 다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다른 사람 토지는 80만원짜리 됐는데, 나만 100만원이냐? 억울하다는 게 억울해. 그러니까 나도 80만원 해주면 나는 얼마? 38이 240만원만 내면 되는데 왜 100만원이냐? 억울하다는 게 이직이라는 이직이. 그래서 납부수령토지 반날부터 몇 개월 이내 이거? 1개월 이내 뭐야? 1개월 이내 이신청한다. 이신청. 자, 그러면 출판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억울하다고 이인청하는 걸 소관청에 이인청할 것 같아요? 축척변경위원회에 이인청할 것 같아요. 잘 모르면 그 이신청 신청 나오지? 신청하면 이게 신청이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신청하는 거예요. 소관청이라고. 무조건 신청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소관청이야. 신청 항상 소관청이 한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돈을 받았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초과액이고 돈을 내줬으니까 이게 부족액이야. 이거 다 누구의? 다 지방자치단체. 지방 뭐라고? 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무엇으로? 자, 지방자치의 초과액은 뭐예요? 수입으로 보고 부족액은 뭐예요? 자, 부족액은 자, 뭐로 부담으로 보겠다.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놨어요.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자, 청산금의 차액은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부담으로 보냐 물어보게 되면 누구라고? 지방자치단체가 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공고를 해요. 이 확정 공고를 하면, 이 확정 공고하는 날짜가 이게 바로 토지 이동식이에요. 이 토지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 이제 뭐예요? 집원이니, 지목이니, 경계니, 면적이니 뭐예요? 그게 다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그 공부에 따라서 그 바뀐 내용을 정리해줘야 되겠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고치는 그 시점이 날짜가 언제냐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확정 공고 날짜다. 확정 공고 날짜.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날짜나 외워두는데 날짜가 뭐라고 이게? 이 공고 날짜가 20일, 여기 30일 그 다음에 뭐예요? 30일 그 다음에 여기 청산 날짜 15일 이상 공고 20일 이내 여기 6개월 몇 개월 여기? 1개월이 신청했죠? 요거라도 한번 봐주자 요거라도 그럼 요거라도 이걸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냐면 자 누가 이태백이 20대 태반이 백수니까 요즘 우리나라 IMF 이후에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이 20일 이상 공고 이태백이 그 다음에 삼순이와 30일이는 삼순이와 자 여러분 그 노트에 몇 페이지 여기 암기 노트 몇 페이지 있어요 그 맨 뒤에 38페 그 39페이지 14번 그 39페이지 14번 써있죠 이태백이 써있죠 삼순이와 그죠 태백이가 삼순이와
이게 30일, 30년 언제 15야 달을 보면 15야. 15야 달 밝은 밤에. 자, 15야 달 보면 며칠 이내 20일 이내 사랑하고. 사랑하고. 자, 그다음에 사랑하고 어디에서 총산에서 총산금이죠. 총산에서 각각 몇 개월 살다가 6개월 살다. 오래 살았어요. 6개월씩 살았으면. 1개월 이내 뭐 났다는 얘기? 의 났다. 의 났다. 의 났다. 이 신청 1개월이라는 얘기죠? 쪼개졌다는 얘기. 의 났어. 그래서, 자, 우리가 공고 날짜가 두 개가 있어요. 공고 날짜가 며칠이라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시행 공고 날짜는 20일이고, 여기 왜 15야 달밝은 밤 있죠? 이게 청산금이야, 돈이야. 청산금. 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려면 15야 밝은 뭐예요? 15야 밝은 둥근 달이죠? 밝은 달. 15야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려면 돈 내야 되니까.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청산금에 관한 날짜. 청산금 돈이면 뭐라고? 15일이죠. 공고 날짜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시행 공고는 며칠이고? 20일이고, 이태백이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공고는 며칠이고? 15일이고,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거나 외우세요, 이거나. 어? 이거나 외우고 갑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41페이지 축적변경위원회는, 자, 뭐만, 거기 인원만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10인 이내죠? 그거 5인 이상 몇 명이라고 10인이다. 그거만 보시고. 넘기세요.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이제 43페이지 보시면, 축적변경이 안 나오면 거기 토지동의 신청등에 있죠? 그래서 1번이 사업시행자 신청등에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별표 두시고, 별표죠. 그거 이따가 주셔도 돼. 뭐 그렇게 필요 없는 거지, 이번 시간에는. 이따가 주셔, 이따. 근데 안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보자. 그 토지도 신청의 특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자,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 토지개발 관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든 택지개발 사업을 하죠.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사업을 한다. 그럼 만약에 뭐 사업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어디 자 소관청에 가서 신청을 해요. 내가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시험 문제 뭐가 나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자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신고를 하는데 뭐예요? 개발 사업에 대한 착수 신고 아니 뭐예요? 변경 신고 그다음에 확정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신고를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분명히 소관청 해야 되는데, 자, 어디 한다고? 시도지사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우리서 지적 측량 전이라면, 측량 전 정리까지는 항상 시도지사가 나오면 항상 반지 축청인가 꼭 보고, 반지 축청이 아니면 틀린 말이다 보시면 돼요. 이건 소관청이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신고는 뭐예요? 항상 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세종시를 만들었어요. 그 원래 연기군이죠, 연기군. 그 연기군인데, 자, 연기군이죠? 연기군이죠? 그 연기군이니까 세종시를 만들었죠? 소지 생겼죠? 왜 지목이 전답에서 뭐예요? 대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해갖고, 자, 뭐가 생기면 이제 토지 이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토지. 무슨 이동이 생겼다고? 토지 이동이 생겼다. 이동이. 그죠? 그 이동이 생기면, 자, 누가? 이 사업 시행자 있죠? 사업 시행자가. 사업 누가 시행자가 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자 토지도 행했으니까 어디에 예, 소관청이 뭐예요 신청을 해야 되겠죠 무슨 신청을 토지동에 신청을 하는 신청 자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만이 자 신청을 어디다 하라는 게니까 소관청이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누가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자 틀린 말이다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말아달라. 신청하면 안 된다. 누구만이 하는 거라고? 사업? 시행자만이 한다. 왜? 여기 개발 사업 쪽에 만약에 여기 30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전답에서 대를 받겠다고 일일이 가서 신청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사업 쪽에 토지도 신청은 누구만이 하는 거라고? 사업 시행자만이 하라는 거죠. 그 기본 뭐예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토지동이 생길 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예외가 뭐냐면,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했어요. 뭐 했다고? 파산을 했다니, 파산. 그 파산했으면 뭐예요? 건설업 하는 사람이 파산했으면 도망다니 바쁘지.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건설업은 대부분 또 그 조폭들과 연관된 게 많아갖고, 연관된 게 많아갖고. 그래서 어딘가 뭐 무슨 그 전남에 무슨 국제 무슨 판가인가 부동산 무슨 누구 죽였다 그래갖고 지금 막 부두목 쫓고 있다는데. 아, 여러분 그 공부 아니라고 이렇게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걸 안 보니까 전혀 관심 없겠지만, 그렇게 연루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망다니 바쁘니까 누구 주택 시공 보증자 있죠? 시공 누구예요? 시공 보증자나 또는 뭐예요? 또는 입주 예정자 있죠? 입주 예정자가 뭐예요?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절대 입주 예정자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의 그 소유권자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 국가 땅에다가 아파트 줄 수 있으니까. 절대 뭐라고? 자, 이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자, 입주인자는 누가 아니라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토지 소유자. 절대 누구 신청 못 한다고? 토지 소유자는 신청 못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배운 것 중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누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나 쳐다봐.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 뭐 신청 못하고? 복구 못하고, 그다음 회복 못하고, 자, 또 못하고, 도시개발사업 쪽에 토지등 신청을 못해요. 다시 뭐 못하고?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록 신청 못하고, 개발사업 쪽에서 뭐예요? 토지도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신청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기억을 합니다. 뭘 못한다고? 복구 회복 못한다. 뭘 못한다고? 복구 회복 못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누가? 개발사업 쪽에 뭐예요? 토지등 신청을 누가 못한다? 소유자가 못한다. 그 세 가지 못하는 걸, 자, 기억합니다. 세 가지 못하는 거. 세 가지 못하는 거. 이따 언니한테 알려줘. 중요하니까. 누가?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그 중에. 그거는 법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당하는 거지. 그건 다 책에 법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법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나오면 뭐예요? 그냥 꼼짝없이 틀리니까 그거 주의하라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3페이지에 이제 그 1번은 토지등 신청,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도 이런 개발사업을 나오게 되면 일단 뭐예요? 사업시행자만이, 거기 토지등 있죠? 두 번째 줄에 토지등 동그라미, 누구만이 한다고? 사업시행자만이 한다.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한다니까요. 근데 그 예외 주택법 규정에 의한 누가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파산 동그라미, 파산. 이 파산을 했죠? 파산을 하게 되면 누가 시공보증자와 뭐예요? 입주 예정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첫 번째.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그래서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을 뭐하거나 착수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뭐예요? 공사가 준공할 때 그 15일 이내에 그 소관청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라고? 소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하여튼 신고는 어떠한다고? 소관청에. 그러면 당해 사업의 환지를 수반할 때 예외가 또 하나 있냐면 뭐라고? 만약에 뭘 수반할 때는 환지를 뭐한다면? 환지를 수반하면 그 완료신고만 하면 돼요.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굳이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신청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중요한 사실은 일단 뭐부터 먼저 보고, 소관청에 신고한다, 소관청에 신고나 신청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걸 먼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절대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소유권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아니, 이게 소유자 신청하면 안 된다죠. 두 번째, 소유자 신청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예외가 있는데 뭐예요? 파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시공 보증자하고 누구? 입주 예정자지. 이거 소유자가 아니에요. 입주 예정자지. 소유자가 아니고, 환지 수반할 때는 절대 뭐예요? 완료 신고하면 되지 토지등까지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신청하지 말라. 요 내용만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두자죠. 그래,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넘기시면 거기 그 44페이지 별표합니다. 자, 신청에 뭐라고 이거? 신청의 대입니다. 그 신청의 대인데, 자, 신청의 대로 가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누가 바쁘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쁘니까 누가 신청할 수 있도록, 자, 그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의로 할 수 있도록 대의 신청을 뭐예요? 인정해줬다. 무슨 신청이라고? 대의로 신청한다. 이 대의 신청이다. 대의 신청. 이 대의 신청에 관한 얘기다. 대의 신청.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대의로 신청하는데 대의로 신청하는 걸 뭐예요? 법에서 몇 가지를? 네 가지를 이렇게 정해놨다는 게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어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 뭐냐면 사학도. 사학도 뭐예요? 철천제. 자, 부유수 있죠? 이런 지목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 지금 오늘까지 지적을 지금 문자 자, 이 공부해 왔는데 이렇게 지목이 이렇게 뭐예요? 지목이 여러 개 이렇게 몰려 있는 거 있죠? 이 모여져 있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것 중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 이제 대인청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다 써놓은 거 있죠? 토지를 뭐 할 때 합병할 때. 합병할 때는 장학도예요. 이거보다 세 개가 더 많아요. 장학도. 그다음에 공채라고 더 많아. 근데 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경계 공부할 때 뭐냐면 원래 땅은 뭐예요? 땅은 자,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건물에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게 판사가 도다하다 했죠? 판사가 도다하다. 거기서 사할 때 뭐예요? 공공사업 있죠? 공공사업. 지목이 이런 거일 때. 예?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혹시 뭐예요? 요 U자 나오죠? U자. 그러면 여기 U자가 유원지 같아요? 유지 같아요? 유지예요, 유지. 어? 유원지 아니에요. 이게 유지예요, 유지. 예? 그거 한번 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학도, 예컨대 사학도 철천제, 사학도. 학교 도로 얘기죠, 학교. 예컨대 파스텔로 옛날에 우유 있죠, 우유. 그 우유 처음 나왔을 때 그 유당능 분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파스텔 우유 먹으면 설사 안 한다고 막 그래서 그 한참 저기했어요. 어? 그러면 그 최 회장이 뭐예요? 자기 횡성이란 땅에 민족사관학교 민사고를 줬어요. 그 횡성이 있는 자기 임야에다가 뭐예요? 학교 줬으니까 임야가 뭐로 바뀌었는데 이제 학교 용지로 바꿔야 되죠? 그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니까 횡성군청이라는 소관청에 그 최장이라고 하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건물 학교 건물 짓는 사업 시행자 가야 돼요. 사업 시행자 가서 대신해 달라는 게 그 대신청에 그게. 그다음에 국가나 뭐예요? 자, 그 지방 자치단체장이 취득한 토지예요. 국가나 지방에 취득한 토지는 누가 행정기관 국가기관 있죠? 국가기관 그 행정기관 자 그다음에 지방 뭐라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자체장이 뭐예요? 자체장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대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가 뭐한 토지 이거? 취득한 토지다, 취득한 토지. 그러면, 그 세종시가, 자, 도시 외곽. 그럼, 여기 종촌동은 이 세종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종촌동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외곽이, 중간이 아니에요? 외곽에 이것도? 가운데쯤 있는 거지, 이거? 그래요, 가운데. 그러면 저 중간 저기네, 이거. 근데 자네는 고개를 막 지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무조건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뭐 내가 뭐 하면 반항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만약에 세종시 외곽에 뭐예요? 외곽에 자 전이란 땅을 뭐예요? 전이란 토지를 만약에 취득을 해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뭐예요? 예컨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왜냐면 이 어르신들 고생하시더라고요. 항상 오면 나 여기 내가 오는 시간이 애들 초등학생들 막 학교 가는 시간이니까 그 할머니들이 애들 꼭 가방 메고 그 다 그 아마 맞벌이 분들이 많으신가 보니 꼭 할머니들 되는 거예요. 고생하세요. 자 그분들 뭐예요? 그분들에서 자 복지관을 줬어. 복지관을 줘서 자 식사도 대접하고 목욕탕도 짓고 그다음에 운동실도 줬고 또 뭐예요? 복지관 줬다는 거죠. 그럼 일단 전이란 땅이 뭐예요? 건물 짓게 되니까 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목이 바뀌었죠. 토지동이 생겼죠. 그럼 이 땅을 관리하는 누가 그 세종시장 있죠? 세종시장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대의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그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뭐로 나왔냐면 군도 건설을 위한 이렇게 군도 건설을 위한 등록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군도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건 알겠어. 뭐라고 등록전환이니까 토지 이동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 군도는 뭘 것 같아요? 군도는 그 어떤 분은 시험 끝나고 그 필리핀 쪽으로 동남아로 여행 간다고 필리핀 군도 얘기하는데. 그 어떤 젊은 친구는 또 뭐냐면 군대 갔던 지 얼마 안 됐어. 이 군대 도로래. 아주 군인 정신이 살아있어. 군대 도로니까 연기군 도로. 그 지방도로 얘기해 지방도로. 그 이 문제 낸 인간은 죽었을 것 같아. 살아있을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왜? 그 다음에 안 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도로를 만들어갖고 자 뭐가 생겼으면 등록이 전환됐으면 그 신청을 누가 하라는 게니까 지방
자치단체장이 신청하라는 게 토지등에 대한 신청을.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인이.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 증서니만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무슨 주택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부지다.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공동주택부지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갑을 병종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갑을 병종 네 사람이 의기투합합니다. 우리가 뭐 하자고 우리가 뭐예요 이 땅을 합병을 해서 여기다 고급 빌라를 쳐서 우리가 분양을 치고 돈을 좀 벌어보자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가 이제 임야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 짓게 되면 빌라 짓게 되면 지목이 대가 되니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 근데 빌라라고 하는 뭐예요? 그 고급 빌라라는 자 공동주택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토지를 뭐해서 줘야 돼? 합병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바쁘시니까 뭐하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라는 게요. 자 뭐가 생기면 토지도 생기면. 근데 만약에 뭐예요? 관리인이 없고 누가 대표자를 뭐예요? 이 공유자 중 뭐라고 선임한 대표자가 하라는 게 무슨 주택부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주택부지에 그렇다는 쪽.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채권자 대인청이 있어요. 채권자. 채권자 대위다, 채권자. 그래서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그 성남의 어느 원장님이 투자 목적으로 좀 저기 저 수원 밑에 병점 쪽으로 한번 자, 땅 좀 보러 가자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벌써 그 전에 아, 그 전철 생기기 전인데 벌써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다 입수하고 그 뒤쪽에 있는 토지란 토지는 다 취득하고 다 갖고 있더라. 아, 대단합니다, 거기. 정보력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거기 서울부터 쭉 해서 어디를 수원으로 해갖고, 뭐, 이 1번 국도야, 1번 국도. 부산, 옛날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1번 국도야. 근데 국도는 이제 도로인데,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자,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서 이제 여기 초등학교가 들어서, 여기 이제 채무자 토지가 조그맣게 두 개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채권자 눈에는 뭐냐면, 이 조그만 토지 두 개를 합병하면, 여기다 건물 한 2층짜리 올리더라도, 1층에 여기 문방구가 들어서, 아, 여기 초등학교 들어서니까 여기다 문방구나, 그 떡볶이 집 하면 뭐예요? 돈을 갚을 것 같은데 채무자가 거의 움직이진 않아. 그러니까 채권자는 뭐 하실 수 있어요? 채권자는 이 채무자를 대해서 이 토지를 뭐예요? 합병할 수 있다니까 합병 대신청할 수 있다니까 합병으로. 어? 근데 시험 문제 이제 시험 문제 채권자만 나오면 되는데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대의를 할 수 있다 나와서 틀렸어. 왜? 우리 법에는 뭐만 써 있으니까 채권자만 써 있으니까. 근데 왜 틀리냐면 지상권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하. 지상권자도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한다는 게요. 그것도 이제 뭐예요? 법에는 분명히 채권자라는데 본인이 그 민법을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생각하죠? 그래서 뭐예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도 틀려. 그 우리가 그걸 식자원이라고 합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여기는 뭐만 써 있다고? 그래 공법은 법대로 봐야지. 민법처럼 막 그냥 상상하면 안 돼, 상상. 누구만 있다고? 지상권자. 그 또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분명히 뭐라고? 분명히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또는 관리인이 한다는 얘기지. 주차장 부지에 관리인이 대인청 안 돼. 그 말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딱 몇 가지만 있어, 이거. 네 가지만 있으니까. 주위에서 꼭 봅니다. 올해 나온 날 있어요. 왜? 축적 변경은? 그 네 번이나 나왔고 또 나오기 뭐하니까 이쪽에서 좀 봐주자 이쪽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45페이지 뭐가 나와요? 지적정리가 나옵니다. 지적정리 우리가 지적정리는 파트를 크게 나누면 네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로 구분한다고? 네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네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네 개를 나눴을 때 뭐냐 이게 네 개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정리를 자 이렇게 지적 정리를 네 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거예요. 등록 사항, 등록 사항의 오류를 정정하는 거. 등록 사항의 정정했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뭐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아서 소관청이 뭐했어요? 직권으로 고친 다음에 네가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쳤다라고 뭐예요? 지적을 뭐한 다음에 지적 정리 후에 지적 정리 뭐예요? 통지하는 거, 통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등기 촉탁이에요. 자, 어디로?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촉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자, 우리가 소유자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대장이 만약에 있다면, 자, 지족을 정리한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대장이 있다면, 이 대장이 뭐예요? 오른쪽에는 소유권자가 등록돼 있죠? 왼쪽은 뭐예요?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예요? 500제곱미터죠? 그럼, 이 소유권자 갑이 자기 토지 답에다가 뭐 집을 짓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토지등이 생겼죠? 자, 이건 뭐예요? 토지등은 넓은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례에서 말하는 거 토지등 중에서 뭐예요? 지목변경이 생긴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며칠 이내에 60일에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하죠? 그러면 신청서를 바로 보고 소관청이 이 답을 대로 고치지 않아요. 예, 절차상 뭐가 필요하냐면 토지등 신청하면 자,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무슨 결의서? 정리 예, 결의서라고 하는 걸 하나 작성합니다. 이 결의서를 작성해서 뭐예요? 작성하고 이렇게 뭐예요? 대라고 정리한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 토지등 결의서는 이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 공부를 복구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 나왔을 때 토지등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썼을 때는 고치면 될 것이고, 그 얘기지. 그럼 만약에 등기부가 있어요. 자,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을구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1번에서,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자, 을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토지 표시가 바꾸는 것은, 우리 방금 정리 앞에 토지동 할때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 이 파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에 관한 정리를 하는 거이고, 소유권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면, 여기서 이제, 이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에는 뭐예요? 등기부에는, 자,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아닌 권리가 있으니까, 항상 이 등기법에서는 표현하기를, 소유권 변경 사실을,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 했다고, 통지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적부에서 볼 때는, 자, 지적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등기소송 오는 건다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를 마치고 오는 거니까. 다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해서. 그러면, 완료 통지서를 받아갖고, 갑에서 을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토지동을 정리할 땐 토지동 결의서가 있듯이, 여기다 뭐 있다는 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보내온 등기 완료 통지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갑에서 을로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 틀린 답이겠죠? 되게 웃기죠? 근데 되게 웃긴데, 그 시험을 언제 보니까, 시험을 3시 반, 4시쯤 해봐. 그러니까 완전히 점심 먹고 졸리고, 공법을 끝나고 나서 이제 공법을 보고 나서 멘탈이 나는 거야, 이거. 왜? 이제 공법 시험 보고 나서 뭐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집에 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 이 등기법이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지적 공시법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절대 그 토지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바꾼다든가, 자, 소유자 거래소를 뭐라고 이동 결의 이거 바뀌면 틀린다는 게 이런 걸, 이거 눈에 잘 봅니다. 자, 소유권 변경 사실,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결의서.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등 결의서도 있죠. 그래서 어디, 여러분, 자, 몇 페이지? 한장더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거기, 40몇 페이지에, 47페이지 위에, 거기, 제2절, 지적공부 정리 방법 있죠? 지적공부 정리 방법을 줄쳐봅니다.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에 앞서서, 토지이동 정리계획서 또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계획서 작성한다 그랬죠? 자, 뭐가 생기면 토지이동에 대한 사항이 생기면 무슨 결의서를? 토지이동 정리계획서를. 자, 그다음에 소유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무슨 결의서를? 소유자 정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앞에 자, 여기 45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예요? 소유자 정리하는데 소유권을 정리하는데 뭐예요? 항상 등기부가 있고 대장의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여기가 을이면 여기가 을이 되니까 만약에 여기가 을인데 여기가 갑으로 돼 있으면 뭘 가지고 이 등기부 갖고 뭐예요? 소유권 정리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등기부라고 할때 구체적으로 뭐냐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뭐예요? 제공하는 등기전산 자료. 그 네 가지가 있죠? 뭐라 써놨어요? 거기 출시세. 두 번째 줄에. 등기표 정보. 그 다음에 뭐라고? 등기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뭐라고?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뭐예요? 등기전산절에 따라, 등기전산절에 따라 정리한다. 써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뭐예요? 시험 문제 답을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답을 한번 나왔던 게, 등기신청 접수증이 답이었습니다. 뭐가 답이었다고? 등기신청 뭐예요? 신청, 접수증이 답이었다. 왜? 등기신청 접수증은 등기를 마친 게 아니라 등기를 뭐예요? 받은 거죠? 등기를 받은 것은 뭐예요? 해당하지 않는다.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으면 항상 기본이 뭐라고? 등기부 가지고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한다. 여기가 을이면 여기가 뭐라고? 을로 정리한다. 이제 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46페이지에 그 자 쌍가리 1번을 별표합니다. 쌍가리 별표해 두시고 뭐라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정리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해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라 등기부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법 통지라고 한다. 불법 통지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다. 그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누가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 집을 정하고 대가 됐죠. 자, 을과 뭐예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맺고 이전등기 하는데, 여기가 대로 고쳤으니까 이 등기부도 뭐로 고쳐줘야 돼요? 이 등기부도. 자, 답에서, 100, 답, 면적, 이 답에서 대로 고쳐야 되죠? 근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이전등기 신청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등기소에서는 분명히 이전등기 할 때는 이 토지 대장을 첨부하니까, 이 대장의 대인데, 등기부가 답이니까, 등기를 각하야 되죠? 받지 말아야 되죠? 등기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예요? 실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병이다 아니죠? 그죠? 그 소유권이 바뀐 다음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했어요. 통지했죠? 통지했는데 자 소관청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료 통지에서 보니까 왜 우리가 된데 니네가 계속 답이냐니까요. 그 이 등기 왜 받냐니까 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정리 병으로 정리 못 해주겠으니까. 니네는 뭐부터 바뀌라는 게 이거 대부터 바꿔라 라고 보낸 걸 우리가 불법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등장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와 뭐예요? 대장에 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게 이거 불일치한 경우다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 뭐라고 나오면 등기부와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게 불일치하다 나오죠? 그럼 이 뒤에 나올 뭐예요? 나올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딱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뭐예요? 그에 따라 무슨 정리 못한다?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따 나오면 된다니까 할 수 없다니까. 이 소유권 정리 못해주겠다. 병이라고 못해주겠다는 게요. 니네가 다시 뭐라고 이거 답을 대로 고쳐라 라고 뭐예요? 불법 통지 보내준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절대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게 무슨 문장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뭐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죠? 어? 이 서로 내용이 여긴 병인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죠 불자 아니 토지 표시가 여기는 뭐예요? 대인데 여기는 답이죠? 서로 뭐예요? 불일치하죠? 그 뭐가 맞는 거 이거? 이 대장이 맞는 거예요 대장이 이게 맞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뭐예요? 등록 사항을 정정하면 안 되지 맞는 걸 왜 고쳐요? 어? 항상 이 앞에 이 문장이 나오면 뭐예요? 뒤에 따라올 말은 둘 중에 하나다는 게 하나는 뭐라고 뭘 못 한다고 이거 소유 정리 못 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 못 한다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다음에 그 쌍가를 이번에 소관청의 직권의 정지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의 열람에서 조사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출시세 그리고 불부합 발견 시 등록사항 불부합 발견 시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지적공부를 뭐하거나 정리하거나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절대 직권 정리 못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고, 소유자한테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안죠. 반드시 뭘 가져가라는 게, 등기부 가져가라는 게, 등기부.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그 신규 등록의 소유권 정리, 그걸 조그맣게 발표해 주시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라 했어요? 술 치세요.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의 일을 뭐예요? 조사해서 뭐 한다는 게, 조사해서 등록한다, 써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니까. 한마디로 신규 등록은 등기부 없으니까. 촉탁하면도 안 되니까. 소유권 사항은 누가 하라는 게니까. 소관청의, 시도이사 나면 틀려요. 소관청의 일을 뭐예요? 조사하고 하는 거지. 등기부 갖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등록,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땅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없어서 국유재산을 할 때는 누가 알아서 하라는 게니까. 소관청이 알아서 하라. 누가 알아서 하라고? 소관청이 알아서 하라는 게. 그 다음에 47페이지 거기, 그 2번에 지적소관청의 조사 등록에 관한 정리 절차, 그래서 거기 토지 등 현황조사 얘기겠죠? 줄만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지문이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올 때? 이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뭐예요? 문장이 틀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지문이?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줄 치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뭐라고?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 이동 현황조사액을 수립한다 써있죠? 그 문장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뭘 고치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뭐예요? 조사 계획을 뭐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죠? 이 의미가 뭐냐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자 누가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그 지목이 답이죠? 이 논에다가 집을 딱 줘놓고 자기는 답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해요. 근데 소관청에서는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가 달라졌는지 그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 조회수 수립하고 이제 조사로 다니는 거야. 다닌데 공부상에는 분명히 뭐예요? 공부상에는 답인데 공무원 눈에 뭐예요? 집이 보이죠? 그럼 걸린다니까요. 걸리면 자 뭐해서 자 이 답을 대로 고친 다음에 이 내용을 얘한테 알려줘야 돼. 그게 바로 제목이 뭐라고?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해준다는 게 통지해서 알려준다. 그런 개념이지.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요게 이제 그 요 지문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면 자, 18회 때부터 고치기 시작했는데 재작년에 또 고쳤어요. 요 동자를 뭐로 고친다고? 동자를 용자로 고칩니다. 뭐로 고친다고? 용자로 고치면 틀린다는 게 이게 용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 동에 요걸 고친다니까. 요 한 글자를 요거를. 어?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계속 살아있는 거야. 안 죽고. 18회 때부터 계속 지금. 그 12년 동안 계속 그 문제만 내는 거야, 얘는. 한 글자만 고치고, 어? 하여튼, 안 죽길 다행이지. 얘가 안 죽어야지. 아, 이제 죽으면 안 돼. 왜? 그 사람의 문제라는 유형이 파악이 됐으니까. 항상 요거, 그 다음에 요걸 안 고치면, 요거 안 고치면 이제 뒤에다 이제 요걸 안 고치면 뭘 내냐면, 항상 그 문장을 뒤에다 또 뭐라고, 자,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뭐예요? 시, 도지사에 뭐가 필요하다고?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문장을. 자, 그러면,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했다 필요없다 이거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게 절대 필요없는 얘기예요. 어?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잘 보자. 자 그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48페이지 거기 3번 자 지적공부의 정리시기 나오는데 지적공부의 정리시기는 다른 말로 토지 등 시기예요. 아까 축적변경할 때 토지 등 시기는 뭐예요? 자 확정공고에 이르듯이 자 이렇게 뭐예요? 개발사업적은 공사가 준공되면 자 언제 뭐예요? 그 지역에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 토지 이동이 생겼으니까 뭐하라는 얘기니까 그 이동에 따른 정리하는 시기가 공부를 정리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뭐할 때다 이게 이거 준공할 때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48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나오죠? 그 별표합니다. 등록사항의 정정을 꼭 별표해 주시고 어? 보지 않죠. 그럼 제목이 뭐라고?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등록 사항에 뭐라고 정정에 관한 얘기다. 그 등록사항의 정정은 소관청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신청해서 고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직권해야 한 것은 자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거기 직권 정정 사항이 쭉 아홉 개 있죠.
아홉 개에서 두 번째 중에요. 두 번째 수치세요. 뭐라 됐어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액 없이, 증감 없이 경계에 있지만 잘못 등록됐다. 자, 그러면 지적도임에도 왜 도면에 뭐라고?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몹시, 면적에 뭐예요? 면적에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됐다. 이렇게. 경계 위치만, 경계 위치만, 잘못 뭐가 됐다는 게, 잘못 등록이 됐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그 지적도임에도 도면이 있는데요. 도면이 있으면. 어떤 하나의 필지가 이 공부에 등록할 때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 예컨대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19대라고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돼서 자 좀 위축으로 옮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 크기를 봐서는 면적에 증감이 없죠. 면적에 증감이 없으니까 소관청이 직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20대 20 뭐예요? 20 잡종지를 갖고 있는 토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다툼 문제가 없어. 왜? 면적이 증감이 없으니까. 위치만 바꾼 거니까. 자, 그래서 항상 그 키워드 포인트는 뭐냐면, 키워드는 뭐냐면, 뭐가 없어야 돼요? 면적에 뭐가 없어야 된다? 증감이 없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 면적이 증감 없어야 된다. 만약에 면적의 증감으로, 면적이 증감이 있다는 거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접 경계. 왜?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니까. 인접 경계가 바뀌면 이렇게 뭐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면적이 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면 절대 직권하면 안 돼요. 당사자 사이에 뭐예요? 다툼 문제니까. 그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직권을 함부로 고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증가 없다는 걸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시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냈어요.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지적, 뭐라고?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걸 속았냐면, 이 잘못이라는 단어 때문에 속았어요. 왜냐면 내용을 보더라도 항상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거. 잘못 다르기가 있죠? 근데, 측량이 잘못된 것은 이 아홉 가지의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니까,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자, 뭐 하라는 게니까, 지적, 측량, 뭐에 의한, 적부, 심사에 의한,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의한, 자 이렇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의한 어디에서 자 이렇게 그 지방 지적 위원회 중앙 지적 위원회 그 지적 위원회 뭐예요? 위원회의 의결 뭐예요? 의결 결과로 뭐예요? 결과로 정정을 하는 것이지 절대 누가 절대 뭐예요? 자,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정정 사유가 안 된다. 그 지적 측량 적부 측량이 적당하냐? 측량이 부적당하냐 이런 뭐예요 심사를 통해서 지적위원회 결과로 뭐예요 고쳐라라고 해서 고치는 거지 절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 시험지에 또 답을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아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보면 뭐예요 법이 좀 개정했는데 안 고친 게 있어요. 뭘 안 고쳤냐면 거기 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있죠. 아, 지금 이제 중간쯤 어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뭐예요? 정정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토지 합필 제한을 위반한 등기를 각하했어요. 뭐냐면, 자, 토지 두 개를 합하는데 공유자들 지분이 다른데 합병을 시켜줬어. 그 말도 안 되죠? 지분이 다른데.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착오로 지분이 다른데 합병하고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뭐예요? 딱 아래 처리고 각하버렸다니. 그냥 합병 요건에 위반한 무슨 요건에 위반한 합병 요건에 위반한 위반 등기를 뭐 했다는 게 위반 등기를 각하해서 이 각하 통지가 왔다니 각하 통지 그죠? 그러면 땅 두 개를 합했으니까 각하 당했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되고 원위 시켜야죠 고쳐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누가 소관청이 착오로 뭐예요? 잘못 뭐가 된 것만, 잘못 뭐예요? 잘못한 것만, 잘못 합병한 거 있죠? 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것만 직권하는 것이지. 만약 이 소관청을 뭐예요? 자 소유자로 바꿔보세요. 누가
소유자가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것은 직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게, 그죠? 그렇게 보지 않게. 이게 법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시험 문제 안 나온 거니까 봐두셔야 돼. 자, 뭐한 것만 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하니까 뭐라고 문제 나오면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것은 절대 뭐 하지 못한다. 직권으로도 못하고 당사자가 신청해야 된다죠. 그 세 가지 보시고 그다음에 자 시험 문제 한번 또 답으로 놨던 게 뭘 답으로 놨냐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자 뭐하고 자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다 아니에요 불일치. 자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7번 보세요. 그럼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아까 불일치하다고 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공간정보우측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관청의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정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 등기부와 대장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대장이 맞는다고 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대고 여기가 답이라면 서로 불일치하죠? 이게 뭐가 맞아요 지금? 대장이 맞죠 대장이. 그럼 이거 고치면 된다 안 된다? 고치면 안 되겠죠? 문제가 뭐라고? 등록상의 직권으로 고치면 안 되는 것에서 뭐가 나오면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건 고치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뒤에 따라 붙는 게 딱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뭘 못하고 소유자 정리 못한다. 또 하나는 뭐라고? 직권으로 고치면 안 된다. 왜? 이게 뭐가 맞으니까? 대장이 맞으니까. 이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 뭐가 맞는 거라고? 대장이 맞으니까 고칠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등기부와 대장의 뭐 어떤 문장이 나오면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다면 불일치하다 하게 되면 뭐예요? 불일치하다 하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맞는 거니까 대장이 맞는 거다. 대장이 고치면 안 되고 또 어디서 이제 앞에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맨 뒤에 뭐 나온다고? 거기에 따라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정리하지 못한다. 그 둘 중에 꼭 하나니까 그거 기억합니다. 일단 들어서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간이니까 또 까먹어야 되고 또 다시 또 듣고 기억하고 그러다 보면 듣다 기억 까먹다 듣다 까먹다 뭐 하다 보면 그냥 머리에 걸리는 게 있어. 중요하니까 보자.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2번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있죠. 첫 번째 줄에 뭐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유자의 신청에서 우리사항을 정정하는 경계 면적이 변경이 생겼죠.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을 자 인접 뭐라고? 인접 경계에 뭐예요? 경계에 뭐가 생겼다는 게 변경이 생겼다. 인접 경계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인접 경계 변경은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인접 경계 변경이 생기면 뭐예요?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거예요. 그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경계 뭐예요? 경계 몇 및 면적의 뭐라고? 면적의 변경이 생겼다. 면적의 증감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접 소유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피해보는 사람이니까 인접 소유자니까 그 인접 소유자의 뭐가 필요하다? 인접 소유자의 뭐예요?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필요하다? 또는 뭐예요? 판결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판결서가 필요하다. 아니 판결서 승낙서 또는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죠. 그 다음에 자 굉장히 민감하죠?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면적이 증감이 있는 거 있죠? 경계나 이 면적 증감 요거 이제 요게 이렇게 경계가 바뀌니까 경계와 면적이 등록돼 있는 그 등록사항 있죠? 등록사항을 뭐예요? 고치는 등록사항에 뭐예요? 정정 뭐예요? 정정 측량 뭐를 내라는 게 이거 성과도를 뭐예요? 제출하라. 그래서 자 경계와 면적이 변경됐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첨부서면이 소유자의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그 등록사항 정정 증량 성과도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자 거기 첨부서면 그래서 자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증량 성과도 그 다음에 그 인접소유자의 뭐예요? 승낙서나 그 다음에 뭐예요? 판결서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그 3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정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정 대상이 우리 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때는 그 등기부 합관다 그랬죠? 자, 7번 보세요. 자, 여기도 소유권자가 을이고 여기도 소유권자가 을입니다. 근데 여기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 지구. 여기서, 여기서는 뭐예요? 세종시, 아, 그니까, 세종시, 여기 세종시 뭐예요? 세종시, 그 다음에 뭐예요? 종천동이에요. 111회. 그 소유권자는 같은데, 자, 주소지가 서로 틀려.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세종시라서 있죠? 그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한 거죠, 나한테 지금. 여기 등기부는 서울로 돼 있고, 소유권자는 같다니까. 근데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여기 세종시면. 이게 맞는 거 이거. 무조건, 자, 소등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등기부 가지고 이걸 뭐로 고쳐야 돼, 이거? 이거 서울로 고쳐야 된다. 이해하셨죠? 무조건 뭐에 관련 사항은? 무조건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맞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자, 아, 그럼 여러분이 표정이 떨떠한 거 보니까 이제 바꿔서 여기가,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세종시고 여기가 서울이라면 이거 세종시 고쳐라, 그 얘기죠. 항상 뭐예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은 소유권에 그 사람의 이 소유권의 명칭이든 소유권의 뭐예요? 주소지든 주민등록번호든 뭐가 서로 틀리면 뭐 항상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항상 맞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 줄 치세요. 자, 그 두 번째. 다만 뭐라고? 미등기 토지로서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 있어. 명백히 잘못 기재 있다면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해서 정정한다 써놨죠?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해보자. 자, 이렇게 이해해보자. 여기 뭐예요? 여기 기등기입니다. 기등기. 등기부가 있죠? 기등기. 자, 그 다음에 기등록이에요. 자, 기등록이다. 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그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서로 틀리면 등기부하고 대장, 등기부가 있으니까 항상 등기부 갖고 고쳐. 등기부 갖고.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부가 기초예요. 그 미등기. 자, 그다음에 미등록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못 없고 못 없어. 등기부도 없고 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 아무것도 없다면 자,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해요? 신규등록이라 얘기해요. 신규등록은 누가 해줘야 돼?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직권조사 한다 해서 소관청? 자, 그러면 미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등록이에요. 자, 그건 등기부도 없는데 뭐를 만들었어요? 이거. 대장은 만들었어. 근데 이 대장에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어. 그럼 뭘 갖고 고치냐 아니죠. 방금 뭐 갖고 고친다고? 가족관계 기록상 등록부예요. 그럼 가족관계 기록상 등록부는 그 옛날을 따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젊은 친구는 모르겠다. 그 옛날에 이걸 뭐라고 얘기한 그런 거 전혀 들어본 적 없지. 그 옛날에 호적등본이라고 들어봤어? 호적등본? 못 들어봤다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맨 처음에 그쵸 출생해서 그 저기 할 때 출생신고 할 때 그게 등록되는 게 옛날에 그 호적등본이에요.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꿨어. 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고 뭐라 나오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 대장상 소유권이 명백히 잘못 등록됐다. 소유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잘못 등록됐다. 그럼 확정 판결에서 정정할 수 있다. 그 OX에 X라니까 방금이 가족관계 등록부라 하니까 그죠?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지금 죽겠는 거야 지금 저 자 배도 고프지 지금 아, 더 해야 돼 지금 안 돼 지금 끝나면 안 돼 지금 자 뭐 갖고 오시라고 가족관계 그 진짜 시험 보러 가면 시험을 4시 반, 저 4시 반까지 봐야 된다니까? 시험을.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 그 훈련해야 돼, 지금. 그러면 시험 보다 배고프다고 그냥 와, 집에? 안 된다니까, 지금. 그 훈련하는 거니까, 지금. 무슨, 아니, 그 시간에 봐. 4시 반에. 그 시간표. 잘 보내니까, 시간표. 그 준비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적정리 통지, 그 별표합니다, 별표. 그 지적정리 통지 중에요. 통지 중요한데 별표하지 않는 게 왜? 이제 한번 시험 문제 28회 때 나왔는데 잘못 내갖고 답이 없음이야. 전부 다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낸 사람이 아마 올해 뭘 해줘야 되냐면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낼 것 같아. 에? 왜? 그때 잘못 냈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자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이 뭐라고 지적 뭐라고 정리 후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제한다 얘기인데
그 지적정리 통제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자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자 소유권자가 몰래 집 짓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제 뭐예요? 너 9월달에 답으로 낼 것 같은데 자 소관청이 뭐한 다음에 이거 대로 고친 다음에 이 사실을 얘한테 뭐예요? 알려줘야 되겠죠? 소유권자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우리가 통지 대상이 아닌 거 얘기했는데 이거 이 문제 잘못냈다가 뭐예요? 잘못냈다가 자, 답이 없으면 됐는데 항상 이 토지 자 통지 대상이 아닌 건 항상 답은 하나예요. 뭐라고?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완료 통지서 보내오죠? 절대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뭐에 의한 통지에 의한 이 통지에 의한 뭐예요? 소유자 정리는 이 소유자 정리는 뭐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항상 뭐하든 이렇게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하든 관할 등기에서 촉탁하든 무슨 사항만 이 토지 표시 사항만 이 토지 표시 사항 있죠?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통지하고 이것만 촉탁하지 이 소유권 사항은 통지하고 촉탁 사이가 항상 뭐예요? 이 지적법이니까 지적이니까 이 땅 표시에 관한 사항만 통지하지 절대 소유권의 사항은 이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이미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갑에서 을로 본인이 등기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런 소유권은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시기예요, 시기. 이게 중요해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이게 시기니까. 거기 넘겨보시면. 거기 50페이지에 그 통지시기 나오죠? 그 통지시기 나오는데, 자, 통지시기 두 개로 나눠져. 하나는 뭐라고? 예, 통지시기는 하나는 부동산. 자, 부동산 뭐예요? 표시. 이 변경 등기가, 이 표시 변경 등기가 뭐한 경우? 변경 등기가 뭐예요? 필요한 경우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소관청이 대로 고치고 난 다음에, 자, 대장은 대로 고쳤으니까, 등기부도 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해서, 자,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2번, 이걸 대로 고쳤죠? 이 대로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완료했다고 뭘 보내왔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예,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접수받은 날 있죠?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이라는 게 이게 15일이에요. 접수. 그러면 잘 보세요. 접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니까 이게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계속 며칠에 15일이에요. 그 접수라는 단어를 보면, 일단 앞에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말이 와야 돼.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했냐면, 등기소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접수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이건 지적법인데, 소관청에서 접수받아야지. 왜? 등기소에 접수받아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뭐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필요하지 않다 하게 되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라고 공부해 뭔 날부터? 공부해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7일이야.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잘, 날짜 잘 봐야 됩니다. 등록하면 며칠이고, 7일이고. 접수하면 며칠이고, 이거. 15일이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외. 통지받을 주소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부라 했죠? 시군구 공부? 우리가 앞에서 뭐예요? 앞에서 뭘 받을 때? 자, 우리가 뭐예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도 어디에? 시, 군구 게시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 군구 공부죠? 공부다, 공부.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자, 군청신문, 시청신문, 구청신문이죠? 자, 한마디로 뭐예요? 국가신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앞에 뭐예요? 이 게시판이나 예, 공부도 기억이죠? 항상 기억 앞에는 기억만 와야 돼. 시도 나오면 틀려. 뭐 나오면 틀린다고? 시, 도 나오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항상 뭐라고? 시군구 공부, 시군구 게시판이에요. 우리 한 18회 때 한번 그 시도라고 한번 나왔는데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시군구다.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에 그 등기촉탁, 쌍가리면 등기촉탁 필요한 경우죠?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거기, 그 밑에, 박스 밑에 그 화살표 있죠? 출시되고 답이라고 쓰고 별표하고,
신규 등록 행정구의 명칭 변경 등기 완료 통지했죠? 완료 통지한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촉탁 사유가 아니라서 났죠? 그래서 신분제 나오면 뭐가 아닌 건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나온다. 이렇게 시험 문제 뭐가 아닌 거? 촉탁 사유 뭐예요? 아닌 게 나오는데 아닌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 왜 신규 등록은 왜 아니냐?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줘갖고 소유권을 정리하죠? 이 표시사항이 바뀌면 니네 이거 고치라고 촉탁한다죠. 촉탁 사유가 아니었다면 신규 등록은 뭐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등기부가 없다. 뭐가 없다고? 등기부 없으니까 등기부 없다, 촉탁 없다. 좀 신규 등록. 자, 소관청이 직권조사한다. 하여튼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 고치라고? 촉탁.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지 않는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등기 완료 통지 예안. 소유자 정리 있죠? 이 소유자 정리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촉탁 사유가 아니다. 소유자 정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은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는 자, 통지 사유도 아니고 촉탁 사유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 뭐라고? 행정구역에 명칭 변경 있죠? 명칭 변경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자, 각자 알아서 바꾸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뭐예요? 자, 충청남도 서천군이 시가 됐다든가. 그러면 소관청이 알아서 바꾸고 등기세에서는 등기관이 알아서 바꾸는 거지 신청할 것도 없고 촉탁사유가 아니다. 꼭 세 가지 꼭 중요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치족 측량 나오는데 자, 측량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납니다. 이제 측량은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잘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량은 측량 대상 아닌 것부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소재 있죠? 소재하고 집원하고 뭐예요? 지목하고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잡혀 있죠? 자, 그럼 반을 나눠보자. 절대 소재 변경, 집원 변경,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하나 더 집어넣었잖아요. 합병 하나 집었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측량하지 않아요. 항상 측량은 뭐예요? 면적이나 경계 잡혀를 측량하는데 면적은 측량하지 않으면 대장에 등록이 안 돼요. 경계는 어디에다가? 도면에다가. 좌표는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 측량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적 측량이 필요해. 근데 절대 뭐라고 이거? 이 세 가지 있죠? 소재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 합병은. 그러니까 뭐예요? 뭐래도 꼭 외우라는 얘기니까. 이 지목 변경하고 뭐예요?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요. 그것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53페이지에 있죠? 그 2절 지적 측량 대상 중에서 거기 밑에 있죠? 박스 밑에. 측량 대상이 아니고 별표합니다. 그거. 별표하시고 뭐래도 꼭 외우라고 뭐하고 뭐는 측량하지 않는다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꼭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게 54페이지 지적 측량 자체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기본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이 있고 기본 측량, 공공 측량, 그 다음에 자, 수로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이 있고 우리가 배우는 게 지적 측량이에요.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게 되면 지적 측량에서 만약에 뒤에 뭐가 나면 지적기준점이라고 나와야 돼. 기준점 앞에 자 무슨 단어가 나온 거? 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만이 지적측량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공공기준점 자 그 다음에 위성기준점 수로기준점 그러면 자 기준점 앞에 뭐가 지적이 안 나오고 기준점 앞에 지적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면 공공, 위성, 수로가 나오면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지적측량이 아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항상 기준점이란 단어 앞에 뭐가 와야지 지적이란 말에 와야지만이 뭐 하는 거 이거 지적 측량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구별합니다. 한번 나왔으니까. 자, 그다음에 측량에 대한 구분 얘기하는데 구분은 뭐예요? 구분은 뭐하고 뭐는 하나 이거 기초 측량하고 자, 그다음에 세부 측량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측량은 무엇을 만드는 거 이거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 기조 측량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 방광곡곡에, 자, 이렇게 방광곡곡에, 자, 38도선,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이라고 원점에 측량을 해서, 자, 위선과 뭐라고, 경선이 만나는 점에, 점에, 여기다 뭐예요, 이렇게. 자, 기준점을, 산에다가는 뭐예요, 돌 모양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뭘 설치해, 이거.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기준점. 이렇게 기준점.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준점이 세 가지, 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했는데, 이 점간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중간중간에 설치해야지 임야도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적인 도곤점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기조측량. 근데 세부 측량은 이 기준점을 가지고 뭐예요? 도면을 작성하거나, 그 지적도 이면을 도면을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에 따른 있죠? 이동에 따른, 예컨대 신규 등록, 등록조나 분할 있죠? 그런 측량을 하는 게 세부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55페이지에 그 쌍가리본 세부 측량, 그래서 분류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용어 중에 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게 경계복원 측량이고,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은 다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하고, 그 지적 현황 측량이죠? 줄쳐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자,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사항을 어디에 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것을 뭐 하는 측량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땅 위에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토지하고 을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다른 사람 땅을 뭐예요, 이, 자, 도면상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표시하는 게 그게 바로 현황 측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황도를 보게 되면, 자, 필지가 있으면 이렇게 뭐예요, 자기 필지 안에 이렇게 뭐예요, 건물의 건물지 위치가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나오면, 자, 건축물의 현재 사항을 그 도면의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려고 하는 게 바로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용어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용어만. 용어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절차가 중요해요. 측량 의뢰 절차가 중요한데, 그 절차가 중요한데, 그 측량 의뢰 있죠?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뭐예요? 측량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수행자한테 측량 의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이런 식으로 측량을 뭐예요? 측량을 의뢰하는데, 의뢰하는데 그럴 때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수행자한테만 해요. 수행자한테만. 자, 수행자한테는. 근데 절대 누구한테 소관청에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절대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고 소관청 하면 안 돼요. 그 시험 문제 나와서 딱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헷갈려요. 잘 틀려요, 이거. 항상 측량하고 싶은 사람은 소유자들 이해관계는 누구한테만, 수행자한테만 의뢰하지 소관청에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그 측량 의뢰를 받았죠? 의뢰를 받았으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수행 뭐라고? 수행 계획서를 뭐예요?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어디에? 소관청에 제출해, 소관청에. 자, 그 다음날까지. 자, 그래서 여기, 자, 그 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소관청에, 자, 소관청이 아니라 수행자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써놓으세요. 소관청 X라고.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고? 소관청. 그거 되게 헷갈려요. 소관청 X라고 써놓고. 소관청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 어디서 끊어야 돼? 그래요. 그 절차까지만 끊어서 다시 해도. 네.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걸 또 나오면 끝났는데. 자, 다시 사인해 보겠습니다. 언제 시작?